드르롱 와우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위클리 사건 반장 오늘 두 번째로 찾아뵙습니다. 자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찾아와서 깜짝 다들 놀라셨죠? 오늘도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큰 화제가 됐던 사건 되짚어보는 시간이죠. 사반 핫픽 첫 번째는요. 190억 재벌남 숨겨진 민낯입니다. 자, 190억 재벌남의 이 민낯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사반 가족분이 직접 제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30대 여성인데 남자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 사랑꾼 이런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보자에게도 굉장히 자상하게 잘했고요. 게다가 엄청난 자산가였습니다. 그 자기 통장 계좌 잔액이 보이게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여줬었는데 80억, 100억이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좌에 들어간 돈을 합치면 190억 이상이 되는 자산가였던 겁니다. 자상하고 사랑꾼인데 190억 원대 자산가이기까지. 진짜... 저도 남자지만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근데 190억 원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무역회사 대표라고까지 합니다. 직원이 28명이고요. 분당이랑 서초동 같은 곳에 아파트, 건물 이런 게 여러 채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경기도 이천에 또 호텔이 있고요. 이 남성이 또 성씨가 특이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랑 같은 성씨에 어떤 국회의원 또 연예인들이랑 내가 사촌 관계다, 친척이다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돈도 많고 사랑꾼인데다가 배경도 빵빵하고. 자, 그런데 제보자의 재벌 남친 서서히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남자친구 설명에 따르면 그 무역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법인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라고 하는데 억대 추징금 물게 생겼다. 이거 다 너한테 생활비 줘서 그런 것도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보자 덜컥 겁이 나서요. 고의자로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횡령 아니냐 이거 왜 그랬냐 물어봐도 네가 몰라서 그런다 다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결국 모든 사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역회사 대표 당연히 아니고 수백억 재산 당연히 없고요. 어머니도 자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자녀가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들 마지막에 가면 꼭 유부남이죠. 아이도 있습니다. 자, 190억 원 재벌 남친. 알고 보니 전 청주도 울고 갈 정도의 사기꾼이었는데요. 자, 문제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피해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처음에 제보 주셨던 분한테는 통장 계좌 같은 것도 막 보여주고 그랬대요. 예, 저도 봤고요. 그 이제 아파트나 뭐래 등기도 다 봤고 카드도 이제 블랙카드 이런 거 다 보여줬고요. 블랙카드요? 그 무슨 연예인들이 쓰는 막 그런 거? 그 전청조 카드 있죠? 네, 그거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조작한 거더라고요. 해외에서 금을 사갖고 한국에 파는 거래요. 이제 자기 처형한테 이제 맡기면은 그 처형이 아는 분하고 금을 어떻게 해갖고 해외에서 코드를 받아갖고 저희 나라에 판다고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 조금씩 이제 투자를 하다가 이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돈을 주면은 그에 맞는 그 이자를 주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그래갖고 총 이자까지 받을 게 6억이 넘거든요. 폭행당하고 이제 대출까지 강요대출까지 받아갖고 한 해도 있고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제보자는 재벌 사칭남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어떻게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한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20년 지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퍼토리도 똑같았습니다. 무역회사 대표다. 190억 넘는 계좌가 있다. 뭐 어머니가 호텔 가지고 있다. 이 여성 피해자가 속았던 스펙이랑 똑같이 알고 있었고요. 그 심지어 부의 상징이죠. 블랙카드를 보여주면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전청조 씨도 이 사기칠 때 이 블랙카드를 보여주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추가 제보자에게는 금 투자를 빌미로 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자, 좀 봤더니 총 피해 금액이 무려 6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피해 금액이 6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재벌 사칭남 본인이 처형이랑 같이 해외에서 금을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되파는 뭐 그런 투자 사업을 한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 투자 자금을 가져간 뒤에 처음에는 이자를 잘 주면서 신뢰를 얻었는데요. 이 투자금이 억대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그게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잠수를 탔습니다. 이 금 투자 사기 피해자는 여러 명이 더 있고요. 대출까지 강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 재벌 사칭남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경찰 조사를 받고는 있는데 이 제보자와는 연락 두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아내는 도피했고요. 아이들은 전학시키고 이 가족 전체가 아예 연락 두절인데 경찰 조사에 출석은 또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잠수타고 경찰 연락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핫픽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지난 방송 사건 반장 방송 보고 오시죠. 우아하게 골프를 치는 한 여성. 이 여성은 바로 부산을 초토화시킨 150억 원대 사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른바 스치면 사기, 동창부터 아르바이트생까지 여성과 알고 지낸 모두가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 지역 유명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얘가 아버지가 지금 구청장이시고 제가 만났을 때 현직 구청장이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분명히 뭐 강공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역 유력 인사의 딸이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엄청난 사기를 쳤던 걸까요? 오늘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반 핫픽 두 번째는요. 웃긴만 스쳐도 사기입니다. 자, 부산 일대를 뒤흔든 스치기만 하면 사기를 치던 여성. 아, 이거 정말 반향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네, 40대 여성입니다. 2016년도부터 공병 세척 투자 사기 벌였는데요.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최대 5% 수익이 난다.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학교 동창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 만난 친구, 뭐 가게 주인 알바생으로 만난 사이, 길게는 몇 년씩 친분을 쌓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아는 평범한 언니 동생 사이였던 거죠. 심지어 자신이 고용했던 고령의 80대 가사관리사에게도 수천만 원 투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연령대도 다양하고요. 알려진 것만 2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옷깃이 스치면 사기를 쳤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 공병, 빈병을 세척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남긴다. 아하, 자. 그러면 그 공병 세척 사업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였습니다. 쓰고 난 그 술병을 세척해서 다시 납품하는 뭐 그런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세척한다는 공장, 공병 제공할 주류 회사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관계자들이랑 나눴다는 메시지까지 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여줬고요. 투자금 넣으면 일정 비율 수익금 주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연락 안 해도 그 날짜 맞춰서 돈이 꼬박꼬박 잘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핑계도 다양했고요. 원래 겨울에는 공병 수거가 잘 안 된다. 조만간 불꽃축제 시즌이니 뭐 수능 시즌이니 물량 많아질 거다. 기다려달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딱 들어도 전형적인 폰지 사기 같아 보이는데 자, 결국에 뭐 이런 경우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네, 이렇게 변명만 계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사기 피해자들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병 세척한다는 그 공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공장 측에서 어리둥절해하면서요. 뭐 40대 여성? 모른다. 공병 세척?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제야 사기라는 거 깨닫고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반장, 단골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기꾼들이죠. 자, 피해자들이 한 번쯤 사기를 의심할 법도 한데 그럴 수 없었던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기가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주 갑부인 척 하면서 모든 명품을 다 휘두르고 가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역시 공명사업에 끌어들였더라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갔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명품들을. 너무 대단해서 저희는 지금 혀를 내두를 지경이거든요. 자, 들으신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명품, 특히 뭐 샤넬, 이런 걸로 다 휘감고 다 살았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 명품도 명품인데 의심도 못할 진짜 이유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바로 이 여성의 아버지, 부산에서 시의원 또 구청장에 수차례 당선된 아주 지역 유력 인사였던 겁니다. 자, 이 구청장 아버지는 진짜입니다. 그 진짜 아버지를 내세우니까 피해자들로서는 의심을 못했던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여성의 남편도 국립대 교수입니다. 이것도 진짜입니다. 이 사실도 은근슬쩍 알립니다. 자, 이런 사람이 뭐 요트, 골프 이런 호화로운 취미생활 즐기고 하니까 이 피해자들로서는 구청장 딸이고 교수 아는데 뭐가 아쉬워서 사기를 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믿어버린 거죠. 아, 이른바 후광효과. 구청장 아버지의 국립대 교수 남편의 아,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사기를 치겠어. 아유, 맞겠지. 자, 제보자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매일 방학 때마다 해외 캠프, 미국 캠프를 다녀왔는데
거기를 갔다 오고 나면 이제 그 부자들을 만나겠죠? 네. 그리고 나서는 간이 더 커져요. 왜 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더 자기가 너희를 못지않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그게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 증후군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진짜인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화려한 세계. 아, 결국엔 피해자들의 피땀 눈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와중에 이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거의 매년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도요, 그 연수 캠프 관계자 또 다른 학부모들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시도를 했고요. 또 일부는 정말 속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여성이 보낸 메시지 보면 아, 나 이 뭐 숙박료랑 체류비, 비행기표까지 한 달에 4천만 원 깨졌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한 달에 4천만 원. 예, 그래서 제보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거짓말로 만든 세계에 흠뻑 취해서 실제라고 믿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물론 박상희 교수는 리플리 증후군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요. 이 사실상 이 정도 사치까지는 불가능한 생활 환경이었는데 피해자들 돈으로 모든 걸 실현하고 산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 이렇게 펑펑 돈을 쓰다 보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 명품들을 죄다 그 중고거래 플랫폼이죠. 당근에다가 되팔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 부산 일대를 초토화시킨 이 여성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그럼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그 피해 회복 아니겠어요? 네, 이 제보자는 또 이 여성의 10년지기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모두 파탄이 났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돈 벌려고 돈 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피해자 중에 가까이서 일했던 80대 가사관리사도 있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충격이 너무 커서 몸도 못 가누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다 돌려받는다. 보장이 없습니다. 뭐 물론 가압류 가처분 이런 보전 처분을 해서 돈을 묶어둘 수는 있긴 한데요. 이것도 재산 파악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 숨겨버리거나 아니면 다 써버리면 이 수사기관에서는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요. 이 친한 지인이었던 만큼 아주 오랜 세월 기망당했다는 사실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한 마음으로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댓글 몇 개 전해드리자면요. 2차 피해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자는 얼굴 밝혀야 한다.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1억당 1년 딱 150년만 구형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 구속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상황 좀 계속 지켜보기로 하죠. 인격을 살인한 죄값 호되게 감옥에서 치르길 바라면서 사반 키워드 넘어갑니다. 저 멀리서 어슬렁 어슬렁 걸어오는 저 남성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곧장 비닐봉지를 딱 뜯더니 아이스크림은 그냥 촉촉촉촉촉 마구마구 저렇게 챙기죠.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저렇게 막 담더니 한 봉지 가득. 예. 자, 그러고선 뒤돌아 다른 냉장고도 자 일단 나갔어. 양손 가득. 자, 그리고 또 왔어. 며칠 뒤에 모자를 쓰고 왔네요. 자, 지난번과 똑같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막 챙겨 담더니 양손 가득 들고 또 이번에도 이만 총총입니다. 자, 무인점포 냉장고를 우리 집 부엌 냉장고처럼 쓰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 남성이 토요일마다 오잖아요. 지난 20일에 경찰이 잠복해서 잡았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어허. 그 당시에 귀가 안 들린다. 나 처음이니까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글쎄요. 그리고 제보자랑 통화를 했을 때는 아, 직원이 없더라. 근데 내가 결제 방법을 잘 몰라서 훔치게 됐는데 선처해달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CCTV 자세히 보면 가게 안에서 직원이나 뭐 제보자가 아이스크림 채우고 또 일하는 사람 있을 때는 바깥에 있다가 사람 없어질 때 들어와서 챙기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걸렸구나. 아이고 이런. 불 꺼진 가게 앞을 서성이는 저 검은 그림자. 자, 가까이 다가오더니 말이죠. 자, 입간판 뒤에 쌓아둔 기름통을 양손에 번쩍 차차차차차차차차 어디론가 들고 갑니다. 자, 며칠 뒤에 다시 왔어요, 저 사람. 이번에도 기름통을 번쩍 으라 차차차차차차 들더니 또 챙겨 들고 이만 총총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딱 봐도 기름도둑 같은데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저거 바로 폐유랍니다. 폐유. 그거 갖다가 어디에 쓰려고? 사실은 폐유라고 해서 그냥 버리는 기름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일 자체는 지난 22일하고 24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 영등포구의 물레동에 있는 한 치킨 주점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름이긴 하지만 저 폐기름이 보통 한 그 통에 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어, 진짜요? 네, 폐기물을 붙여서 그렇게 수거를 해가서 다른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물건이 아닌 겁니다. 근데 7통을 훔쳤으니까 14만 원어치인 거고요. 저 주점에서는 식용유 업체에 저 폐기름을 반납을 하고 대신 차액만큼 돈을 지급하고 새 기름을 받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새 기름값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아. 상황인데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저 폐기름 쓸 데가 있다는 거, 돈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 어떻게 알고 훔쳐가는지. 그리고 보면 CCTV에 안 잡히게 멀리 차를 세워놓고 저렇게 훔쳐간 겁니다. 저 먼저 퇴근할게요. 여성 직원 나가자. 포장대로 가는 저 남성 보세요. 미리 담아둔 타코야끼를 하나, 둘 옮겨서 저렇게 소스를 뿌립니다. 아, 주문 들어왔나요? 자, 쌓아놓은 타코야끼를 준비되어 있던 다른 타코야끼도 전부 포장해서 그걸 자기 가방 안에다가 저렇게 쑥! 자, 이것도 모자란지 두 박스를 또 쑥! 역시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자, 며칠 뒤에 이번에도 예, 여성 직원을 배웅하는 남성 곧장 또 타코야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서는 또 금세 봉지 가득 가득 뚝딱! 이번에도 가방에 쓱 넣고요. 이번에는 휴지 아래에 뒀던 음식까지 쓱 가져와서 가방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걸 한 달간 매일매일 저렇게 챙겨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 많은 걸 먹었을까요? 네, 참 신기한데요. 일단 저희가 제보자의 타코야끼 매장입니다. 저 남성은 지난해 5월부터 저기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는 다른 지점에서 아예 매니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에요. 한 달 동안 정말 매일같이 30차례에 걸쳐서 이 타코야끼를 421상자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게 피해액으로 따지면 310만 원어치고요. 매일같이 15상자씩 가져간 꼴입니다. 이 처음에는 이 제보자가 횡령 사실 인정한다. 그리고 7월 급여 반납한다. 이 각서만 쓰면 넘어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태도가 바뀌면서 결국 해고 결정했고요.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직원들도 두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도 횡령 방조죄로 고소를 한 상태고요. 지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됐는데 좀 합의를 해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참고로 이 직원 측에서 제보자랑 제보자를 도와준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또 와중에 걸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무혐의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네, 이 직원이 제보자를 7월 한 달 급여 그리고 8월 분 5일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겁니다. 사실 들으시면서 되게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근로자의 급여는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리 횡령이나 절도 같은 사건을 저질렀더라도 그 금액하고 급여하고 별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거나 자기가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신고를 그렇게 덜컥 해놓고 지방고용청에서 만났을 때 앞으로 고생 좀 하실 거예요. 이렇게 또 제보자를 놀리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걸 지급을 안 한 것은 잘못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을 저는 종종 상담을 하거든요. 예. 꼭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준 다음에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미지급여 부르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도 생겨요.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걸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배달 용기 안에 먹고 남은 뼈들이 가득합니다. 살코기는 거의 다 먹어치운 모습인데요. 한 손님이 족발 다 탔어! 하면서 환불해달라고 저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음식을 받아봤더니 다 먹었어! 그렇죠. 타도 그러면 먹지 말고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탔다고 하는데 사실은 탔다고 전화를 하고 얘기하니까 환불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받아보니까 저런 상황이에요. 배달기사를 통해서 음식을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먹었죠. 제 눈에는 살코기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저 살코기는 거의 먹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살코기인데 저렇게 다 먹고 보내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무슨 말이냐 하니까 뼈가 좀 탔대요, 뼈가. 뼈가 이제 네 개 다리가 있으면 그 중에 뼈 하나가 탔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뼈가 탔어. 지금 보면 이제 뼈가 탄 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박 변호사님, 네. 뼈가 탔을 정도면 살은 완전 다 타서 못 먹을 텐데. 아니, 뼈는 사실 살이 뼈보다 밖에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뼈 안에 살이 있진 않습니다. 저 돼지는 특별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했고 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 하니까 어머니한테 선물해 줬는데 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함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함부를 할 수 없다라고 이 게시자는 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초밥 위에 잘 보세요. 검은 이물질 두둥. 머리카락 나왔잖아 하면서 환불 요청이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사장님, 왜? 아, 그럼 초밥 회수하겠습니다. 해서 받아봤더니 역시나 저렇게 텅, 횡, 비싼 거 날아가지고 또 비싼 초밥만 쏙쏙 먹었어, 또. 자, 머리카락 나와서 환불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상하게 그 머리카락이 다 먹고 나서 발견돼, 항상. 그러게요. 진짜 저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눈을 뜨고 찾아도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물론 머리카락이 나와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글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저기 일하는 곳에 여자분 세 분이 머리를 묶고 요즘에 그 안전보조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데 머리카락이 아무리 봐도 여성의 머리카락같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도대체 저 머리카락은 어디서 온 거냐? 그리고 화물 요청을 하라고 지금 사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밥이 26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비싼 거는 다 먹고 저렴한 거 7개로 또 남겼답니다. 야, 근데 오른쪽이 이제 원래 초밥인 거고 왼쪽을 보셔도 야 저걸 드시고 나서 먹고 난 뒤에 환불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 이제 환불 어렵다라고 안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또 별점 테러 당할까 봐 예. 참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정말 힘들다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위클리 사건 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후, 방송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코너죠. 자, 오늘도 정희윤 기자, 어떤 사건의 제보 후입니까? 바로 횟집 먹튀 사건입니다. 요즘 사장님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먹튀는 곧 사반 제보라던데 맞습니다. 그 정도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죠. 또 남성이 횟집에서 12만 원어치 먹고 사라진 사건인데 방송 나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너무 기억납니다. 그 김포였잖아요. 맞아요. 그 남자 두 명이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님 혼을 아주 쏙 빼놓고 그대로 먹튀. 자, 저도 기억납니다. 그 아주 저기 제가 방송에서 약간 좀 아, 수위 높은 표현까지 쓰면서 막 비난했던 기억이 나는데 잡았습니까? 궁금하시죠? 제가 그 횟집에 가서 사장님 인터뷰도 하고 후일담도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사건 반장에 들어오는 수많은 먹튀 제보들. 방송이 나간 뒤 달라진 게 있을지 궁금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한 달에 제보는 있을까? 장사를 접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죠. 지난 12일 먹튀를 한 두 남성, 바로 이 자리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여기 주문 내역을 보시면 자그마치 12만 6천 원어치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는 이렇게 외투를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사실 중간중간 담배를 피우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CCTV를 확인해보니 이 두 남성 바로 이 자리에서 주변 눈치를 한번 살피는 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을 아무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자 바로 그대로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본인이 고장난 스프하고 제가 이제 새로 구비해가지고 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뭐 몰랐어요. 여태까지는 뭐 손님들이 뭐 밥을 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화장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선 사장님이 출입문을 고치는 사이에 사장님 눈치를 한번 보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알바 친구 저 테이블에 이제 손님이 안 보이신다고 CCTV를 보고 뭐 결제가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봤는데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나가서 1차로 드시러 오신 것 같아가지고 2차로 뭐 남자 두 분이니까 노래방이나 아니면 맥주집이나. 그런데 이런 먹튀가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장님은 코로나19 이후 먹튀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작년에만 해도 조사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라 자꾸 시간 뺏기고 거의 한 20건 넘게 있을 거예요. 아니 먹튀 사건만 20건? 저 가게 한 군데에서만? 네, 지난해에만요. 지난해에만? 네, 그렇습니다. 그 인간들 다 잡았답니까? 아,
아니요, 먹튀가 참 애매한 게요. 여기는 횟집이다 보니까 그나마 단위가 1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뭐 2차나 3차 이렇게 와서 가볍게 먹을 때는 5만 원가량 나올 때도 있고 하다 보니 좀 소액이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안 하신 적도 있고 뭐 잡으신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사장님들께서 먹튀범들 내 손으로 잡겠다 네, 하면서 일대를 다 뒤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 먹튀 직후 CCTV로 인상착의를 확인해서 그 일대를 다 돌아다닌 결과 정말 찾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오. 근데 그분들이 횟집 간 적 없다면서 딱 잡아뗐대요. 그래서 결국 경찰을 불러서 경찰을 불러서 이제 CCTV 화면과 같이 대조를 하고 경찰도 그냥 지불하고 사과하고 좀 끝내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영상이 있는데?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사과받은 사장님이 눈 감아주면 벌도 안 받고 돈도 안 내고 이 인간 또 어디 가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먹튀, 그러니까 무전취식은 대체로 경범죄에 속하긴 하는데요. 고의성이나 상습 여부 등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고 형량이니까 이렇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요. 전과자가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보니까 뭐 코로나 시국 이후로 먹튀가 더 늘었다. 혹시 뭐 좀 추측하시는 이유도 있을까요? 아, 저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긴 한데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싶다가도 이게 계속 언론에 노출되곤 하는데 처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악용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장님은 코로나19 이후 먹튀 전염병이 도는 것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횟집 근처 사장님들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먹튀가 일어난다면서 서로 푸념도 하고 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죽했으면 먹튀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건 반장에서 먹튀범들 할 때마다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확실한 처방이 있죠. 얼굴을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망신살을 확 뻗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해 사장님의 답답한 심정 그리고 경찰 의견까지 들어보시죠. 그동안 사장님은 경찰에 범인이 붙잡혀도 그들이 사과하고 값을 지불하면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먹튀 범죄가 근절되려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뿐 일이 손님 응대하고 그런 거라 뭐 개인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조금 법이 강화돼서 이 계기도 좀 생각 없으신 분들 이제는 좀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번 먹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업주의 선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는지 경찰에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발생이 접수돼서 국내 피해에서 CCTV 위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이 아니고 처음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동하는 거를 추적하다 보면 단서가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전취식이 저희가 이제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경범죄 처벌법에도 이제 무전취식이 있어요. 경범죄는 좀 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그 음식의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그 두 가지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 얼굴만 공개해버리면 경찰력을 저렇게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요. 사건 반장 또 보는 맛도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가 또 그래요, 또. 자, 그런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쉽게 말해서 일부러 먹튀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뭐 머리 뚜껑을 열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아, 만약 먹튀하고 하루 이틀 뒤에 다시 찾아와서 정말 깜빡했다. 아니면 동행이 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안 내서 내려왔다.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경찰에서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우리 사건 반장에서 다뤘던 먹튀 사건들 보면 고의성이 참 다분합니다. 뭐 횟집 먹튀 남성들은 냉장고에서 눈치 보는 것도 CCTV에 찍혔다고 하고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세상 모든 먹튀범들 근절될 때까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잡혀서 늦게라도 계산을 하면 다행입니다. 그쵸. 그런데 잡혔는데 나 돈 없다, 배째라 이러면 진짜 답답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했던 또 다른 먹튀 사건이 있었죠. 위스키바에서 22만 원어치를 먹튀한 건데요. 당시 이 남성은 자신을 대치동 수학 강사라고 소개하고 직원에게 술 사고 옆 사람에게 건배를 제안하는 등 굉장히 신사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먹튀범이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어서 사장님은 22만 원을 못 돌려받게 되셨고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그 위스키바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금액 22만 원 변제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닌가? 아, 근데 이분이 이제 노숙자 쉼터에서 사시는 분이라 아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정말 이제 배고파서 이제 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막 먹고 도망치셨으면 그냥 아 진짜 안 됐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소주 맥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스키 양주잖아요. 저는 변제 능력이 없어요 하면은 그냥 오롯이 손해를 껴안고 끝나는 거니까 조금 법이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게 진짜 하루 매출일 때도 있는데 22만 원이. 야, 저 노숙자 와가지고 대치동 수학 강사라고 하면서 막 위스키 막 돌리고 막 이럴 때 네. 사장님 속으로 아우 오늘 진짜 횡재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아, 사장님도 먹튀범이 정말 배가 고픈 노숙자였다면 뭐 밥집에서 그랬으면 이해를 할 텐데 사실 여기는 고급 주류를 다루는 업장이다 보니까 사장님도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더 괴로워하셨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작정하고 기망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방 가족분들이, 가족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먹튀 사건, 들튀 사건 단골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아, 이 별거 아니다라는 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 먹튀범들의 그런 노양심을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처벌이 아무래도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무조건 전과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절대 별거 아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경범죄일 수가 있죠. 하지만 당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하루 망치고 얼마나 또 회의감이 들고 정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보 후 두 번째 사건인데요. 아, 정말 천인 공노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보고 오시죠. 어렸을 적부터 몸이 많이 아팠던 20대 딸. 하지만 가족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는데요. 그리고 딸은 한 남성을 만나 행복한 미래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가족은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딸이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190여 차례를 찔려 살해당한 겁니다. 하지만 가족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재판 결과였습니다. 딸이 숨진 그날의 진실이 알고 싶다는 유족. 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맨 처음에 그 프로파일 하시는 분이 상담을 했을 때 자기가 회사에서 잠깐 쉬는 그 낮잠 자는 동안에 뭐 아이가 전화를 해서 오라 그래서 아 오늘은 가서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다고 상담할 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마지막 선고 나던 날 진술에 예. 뭐 자기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오빠 뭐 응? 정신지체야? 뭐 이러고 말을 해서 격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왜 죽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아직 저도 모르고요. 예. 제가 피해자 어머님과 직접 통화를 한 내용인데 저 말씀이 끝나고 마무리쯤에서 이제 펑펑 계속 우셨습니다. 직접 제보를 주셨어요. 일단 어떤 사건인지 좀 들어보죠. 네, 이게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족에 따르면 20대 딸 그리고 이 남자친구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이 남자친구가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돌아와서는 이 여자친구에게 무려 190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를 한 건데요. 범행을 저지르고 자해를 한 뒤에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합니다. 왜 그랬냐? 경찰 질문에 대해서 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이랑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자친구가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하더라. 이걸 모욕으로 느꼈고 화가 나서 범행 저질렀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이었다는 건데요. 재판부도 이거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직접 신고한 점까지 고려해서 내린 판단, 징역 17년입니다. 자,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이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참혹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징역 17년. 징역 17년뿐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판결문을 직접 봤는데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우발적이고 범행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리고 검찰 측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유족 보조금을 지급해서 피고인에게 위금액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인 측은 위금액 전액을 검찰 측에 지급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혜윤 기자가 직접 고인의 어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자, 어머님 모습 직접 보고 가시죠. 어렵게 연락이 닿은 피해자 어머니. 사건 이후 평생 살아온 지역을 떠나 타지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뭐 병원에 들어가 있었고 뭐 생활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옆집 소음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던 딸을 유일하게 위로해줬던 강아지는 어머니 품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뻐해도 옆에 집에 피해줄까 봐. 그 옆집 여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옆에 집에 혹시 강아지가 짖어서 피해줄까 봐 강아지도 못 데리고 가 있는 애인데. 강아지와 남은 가족들에 의지하며 간신히 버텨오던 어머니를 무너뜨린 건 1심 선고였습니다. 판사님은 도대체 당신도 딸이 있다면, 당신 딸이 이렇게 죽었으면 양형의 마지막 선고의 우발적인 사건이다. 스트레스 받았다. 자기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유로금을 갚았으니까 이만큼을 감해준다라는 말을 당신 딸이라면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선고 자체가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돈 받아서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막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판사님이 저를 한 번 더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강아지 사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어머니가 받으셨다는 이 유족 위로금. 이게 양형에 가만히 된 건데 이게 합의금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받은 유족 위로금은요 명백하게 합의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 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주고 가해자한테 나중에 받아내는 건데 일부분 피해 회복됐다는 취지로 형량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변호사님도 있지만 만약 이게 정말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 자체로도 너무나도 큰 제도적 허점이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걸 만약에 내가 받으면 우리 아이의 이 죽음의 어떤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 그럼 그 돈을 누가 받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의문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유족 사이가 좋았다는 건데요. 역시 그 부분 피해자 어머니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가해자는 범행 이틀 전에도 어머니를 뵈러 갔다고 합니다. 상견례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제 이것저것에 뭐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 녀석 혼자 왔다 갔고 토요일 날은 둘이 왔다 갔고요. 아이들 갈 때 그냥 등 두들겨 보낸 게 저희 딸하고는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 가족들과도 가깝게 지냈기에 어머니에게는 가해자의 범행이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자주 집에 놀러 왔었고 벽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저희 집에 와서 잠도 잤고 저희 애들 아빠 집에 이제 저희가 놀러 가면 자기 친구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완전 가족 같았죠. 그리고 아픈 아이를 위해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더 녀석한테 더 이뻐했고, 더 아꼈고, 고마웠고.
그 말씀 들어보면 그냥 예비 사위였습니다. 가족으로 대했어요. 완전 가족이었죠. 피해자에게는 성인인 두 남동생도 있었는데 남동생들도 매형 매형 하면서 잘 따랐다고 하고요. 가해자가 피해 부모님 집에 자주 놀러 갔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하기로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0차례나 찌른 가해자 류모. 류모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이자의 신상을 공개를 했는데 자, 이 류모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직전까지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갔던 이자가 왜 이렇게 돌변을 한 건가요? 피해자 어머니도 그거를 가장 궁금해하셨고요. 계속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건 반장 패널이신 오윤성 교수님께 물어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고 한 1년 정도 같이 사귀었던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팩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그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예컨대 이 피해 여성이 평소에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쭉 수집을 해봤을 때 그런 얘기를 전혀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남성의 머릿속에서 자기가 그 여성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뭔가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이 피해자 가족들이 몰랐을 그런 폭력적인 자아가 내면에 숨겨져 있었을 확률이 높다. 살해 의도가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 배제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 생각 없다가 단 20분 만에 모든 범행을 마치고 나올 수 없을 뿐더러 피해자 가족과 유대관계가 좋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자친구를 190회차례나 찔러서 죽일 수 없다는 거죠. 항소심에서도 살해 의도성 입증할 때 재판부가 이 부분 반드시 다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피해자 유품이 안경 그거 딱 하나라고 해요. 이 190회차례나 찔렀으니 현장이 사실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경찰 측에서 현장 청소를 다 마치고 나니까 어머니가 챙겨올 수 있는 유품이 아예 없었다고 해요. 그 제가 조금만 더 부연을 해드리면 190차례 흉기를 휘두른 시신의 상태가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그래서 경찰도 병원도 그 고인의 시신을 어머니한테 차마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모두 유족과 가해자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담당 검사와 얼마 전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검사가 유족 위로금은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도 기각이 됐는데 재발 위험성이 없다고 보는 건지 그것도 어머니가 많이 분통해 하셨어요. 근데 이제 17년형을 살고 나오면 가해자는 고작 40대 후반이거든요. 오윤성 교수님도 재발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재판부가 다시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롤스로이스 그 마약 롤스로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우준 아시죠? 1심에서 20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흉기를 190차례나 휘두른 이 류모는 17년형을 받았습니다. 40대입니다. 다 채우고 나와도 전자발찌도 없이 우리 사회가 안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고인의 어머니께서 한 말씀을 더 주셨어요. 잠깐 보고 가시죠. 딸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계속 아프다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얼마나 공포스럽고 엄마나 엄마 아빠를 찾았겠어요. 그 죽는 순간에도 내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것과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게 해서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고 더 형을 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대로만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혜주가 하늘에서도 이제는 내 꿈에도 좀 나타나서 엄마 나 괜찮아 라고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만 아직 꿈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우리 혜주가
이제 재판에서 좀 이 억울함이 좀 잘 해결돼서 엄마 나 괜찮아 하고 꿈에 찾아봐 줬으면 제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군요. 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원하고 계시네요. 2심에서는 보다 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줄 만한 그런 판결이 좀 나왔으면 하고, 자, 우리 사건 반장도 이 사건 2심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핫픽 전해드리면서 위클리 사건 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문 앞 초인종 카메라 앞에서 한 여성과 남성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남성은 여성을 떼어내려고도 하고 여성은 그런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꼭 붙들고 있는데요. 아이고, 무슨 상황인지 영상 보시죠. 아, I am at work and my mother just got home and she got attacked. You said she got attacked? Yes. By what? By some man on my front porch. 네, 이 남성 빈집을 노린 도둑이었습니다. 집안을 확인하고는 뒷문 유리를 깨고 침입한 건데요. 때마침 집에 돌아온 집주인과 딱 마주치고 만 겁니다. 네, 집주인은 도둑을 맞이하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잡아두려 몸싸움도 피하지 않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 이 여성 소싯적의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잘못 걸렸죠. 네, 이 여성의 끈질긴 사투와 또 카메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딸이 급히 신고한 덕분에 이 남성 얼마 못 가 체포됐습니다. 도둑과 싸운 집주인 몸에 멍이 살짝 든 것 말고는 무사하다고 하네요. 저 사람 많이 다쳤네요. 예. 네, 경찰차 앞으로 노란 스포츠카 한 대가 좌우로 휘청이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스포츠카는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울타리에 쿵, 또 가로수도 들이받을 뻔합니다. 뒤 범퍼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인데요. 그런 스포츠카 뒤로 경찰차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포츠카가 도로 멈춰서는데요. 타이어에는 알 수 없는 줄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추격전에서는 처음 보는 기술인데 도망치는 차에 발을 꽁꽁 묶는 그래플러라는 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붙잡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도망치는 차 타이어를 줄로 칭칭 감아서 차를 멈춰 세우는 겁니다. 추격전 시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남성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누운 채로 비닐에 감싸져 있고 코에는 호흡기까지 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타 연주를 듣고 있는 관객, 다름 아닌 수술복을 입은 의사들이었습니다. 수술실이요? 네, 무려 수술실에서 그것도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중에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가 기타 연주를 한 건데요. 당최 무슨 상황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환자, 한 밴드의 기타리스트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뇌에 종양이 발견돼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깨어나자 의료진이 대뜸 기타 연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네, 뇌 수술 중에는 뇌가 깨어있는 상태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 마취 후에 환자를 깨운다고 해요. 그리고 기타 연주 시에 활성화된 뇌 부분을 살피고 손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타 연주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연주가 이어졌고요. 이내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소방대원이 뭔가 자르고 있습니다. 아, 철로 된 상자인데 네, 저 안에서 웬 돈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고 계속 나오네요. 저빗대로 와르르 쏟아지는데요. 바로 철제 저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저금통에서 나온 돈이 꽤 되는지라 소방대원들까지 동원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네, 정말 부지런히 모은 것 같죠? 저금통에서 나온 돈 총 8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0만 원이었습니다. 와우.
저 작은 통에서 이렇게 큰 돈이 나왔으니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사실, 저 적은 통의 주인이 바로 4살짜리 소녀라는 겁니다. 게다가 소녀가 단 1년 만에 모은 돈이었습니다. 네, 저금통을 뜯은 소방대원도 또 소녀의 부모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돈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소녀는 무덤덤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 그야말로 현타를 세게 맞았습니다. 내 잔고보다 많다,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론 있는 집 자식은 다르구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허스키 한 마리가 앞마당에 큰 구멍 하나를 내놨죠. 심심했던 건지 크게 또 깊숙이도 좀 파놨는데요. 허스키는 구멍 안에 쏙 들어가서 네,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어? 지금 들어갔어요? 네네. 네, 결국 보호자가 열심히 삽질해서 땅을 메꿨는데요. 일주일 만에 또 아까 똑같은 저 상태를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공에 대고 코를 한참이나 킁킁거렸다는데요. 보호자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허스키가 파놓은 구멍에 가스 누출 감지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빼고 왔습니다. 잠깐만. 수치가 마구치뒀죠? 가장 위험한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네, 이 강아지의 뛰어난 후각이 가스가 새고 있다는 걸 미리 감지했던 겁니다. 네, 보호자는 곧바로 수리공을 불렀고요. 수리는 무려 3일이나 걸렸습니다. 하마터면 집 전체가 날아갈 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한 마리가 가족을 또 이 마을 주민들을 살린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이 소식에 마을 주민들, 우리를 구한 영웅이다, 허스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고 하네요. JTBC